비손님이 찾아든 이른 아침 장준 씨네. 현진아, 준비 다 했어? 기다려. 두 딸 출근 시간이 촉박한가 본데요. 얼른 준비해. 어제 데려다 준다며. 아유, 저 사람 술 먹었다니까. 어이없어. 꼼수고 있어. 여보. 허나 창준 씨는 이불과 물아일체 중. 일어나. 현진 좀 태워다 줘. 야, 여보. 아유, 날 갈아보래. 이거 봐. 냄새 진짜 많이 난다. 야. 엄마가 또 가야 돼. 무슨 뭐 나만 운전해야 되냐? 야, 엄마 보고 태워달라고 그래. 아빠가 태워다 준다며. 아빠가 태워다 준다며 어제. 아이씨, 야 머리 아파서 그러니까 엄마 보고 가라 그래. 엄마랑 절규야 맨날 뻥만 치고. 저 절규 당했어 야 오늘. 이토록 피곤한 이유가 전날 술 때문이니 절규 당할 법도 하죠. 결국 아내가 남편 대신 집을 나서는데. 야 현진아, 현진아, 갔어? 안 갔으면 데려다 줄 요령인가 했더니 처자식의 출타를 확인하고는 레드선 편한 숙면에 빠져듭니다. 여보, 아니 아직도 안 일어났어? 자기야, 여보. 아... 자기 좋아하잖아 이런 거. 나이트클럽에서 싫어? 일어나. 아... 어떻게든 괴롭혀야지. 자기야 일어나. 응? 아, 현진이 데려다줬어? 자기 때문에 늦었어. 얼른 일어나. 사실 뭐 얼른 일어나서 급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. 좀 일어나 여보. 응? 빨리 일어나. 아니 어저께 술 누구랑 마셨어? 알면 죽겠어. 밤새도록 늦게 들어놓고. 그런데 뭔 고민이 있는 건지 그 후로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. 생각해보니 머리만 쪼개지고 답답하죠. 그리고 또 나도 나가고 싶지 진짜. 그렇다고 또 매일 일도 없을 때는 나갈 수도 없잖아요.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. 그래, 우리 반에서는 이번에 장학금을 이 탈춤은 아주 80년대 당시 대표 미남 개그맨으로 안방극장의 인기를 독차지하던 김창준 씨. 미스코리아 출신의 아내와의 결혼 발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좀 더 안정된 수입을 찾기 위해 선택했던 사업으로 브라운관을 떠났었습니다. 했던 작품인데 그때 찍어서 내가 그때 그 청춘교 지날 때는 개그맨 이기술이 1위였어. 잘 생겼어요. 네. 아 진짜로요? 네. 지금 뭐 하세요? 지금 돌고 있어요. 두 딸이 장성에 제갈 길을 간 후에야 집은 남편의 휴식처요 아내만의 일터가 돼버렸는데. 하지만 그 꼴은 못 본다며 공동살림을 시시때때 시도하려는 아내. 창준 씨의 회피하기 꼼수가 어디 통할까요? 아내 눈빛 한 방이면 바로 깨게. 죽을래? 이건 좀 돌려줘. 아유, 알았어, 알았어. 어디가? 내가 돌릴게. 내가 해줄게. 아니. 의외로 집안일을 두 말 없이 잘 도와주는 게 아니었군요. 아니 그 갖다 놓으면 어떻게 또? 이것 좀 갖다 놔. 청소했으면. 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. 잘 보잖아. 진짜. 어이 참. 알았어 알았어. 갖다 놓고. 꼭 인상을 써야 말을 듣는 어린아이가 따로 없네요. 우리 애기들 그동안에 내가 못 도와줬더니 그 이파리 이게. 아이고, 곳에 안방 소파로 피신한 창준 씨. 아이고, 이거 안 되겠다. 잠깐만. 여보! 아, 나 이것 좀 닦아야 되니까. 저기, 여보. 응?
이거 나 이렇게 물 좀 품벅 주고서 이렇게 베란다 내놓을 거니까, 어? 나는 좀 더 큰 것 좀 자기가 도와줘. 화분 또 닦으려고 그래? 그렇지. 이거 싹 닦아가지고 한 번씩 물 줘가지고 싹 닦으면 좋아. 한번 말해서 움직일 사람이 아니죠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좀 적어줘. 아, 뭘 나... 닦는다는 거야, 자꾸. 아니, 원래 그렇게 의자에 앉아있어요. 늘 움직이지 않아요, 의자처럼. 그건 우리 와이프의 고난입니다. 여자의 고난인데, 그 여자의 고난을 남자가 가서 얼쩡댄다는 거는 절로 뭐, 그렇게 좋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. 그것도 내가 가만히 있다가 또 화분을 닦는다고 난리야. 그냥 내버려 둬, 그냥. 아니, 거기 큰 건데. 뭘 닦는데? 쟤네들 좀 물 좀 이렇게 줬다가 줘가지고 저 밖에다 내놔야 된단 진짜, 말이야. 진짜. 아이고, 어? 화분을 또 갑자기 닦고 난리야.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. 이거 사람을 달달달 벗고 난리야. 아이, 진짜, 정말. 아니, 큰 화분 가져달라는데 또 안에 성질 도둑에 생겼습니다. 자. 참, 오늘 창준 씨 삐딱선 제대로 타는데요. 아, 진짜. 아, 이거 말고 큰 거 좀 보라고. 아, 이것도 다 닦는 건 줄 알았지.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? 아유, 이건 진짜 무거워서 안 된다, 진짜. 이거 말고 엄청 화분 하나 옮겨달라는데 뭔 놈의 핑계가 이리도 많은지. 쪼만 애들이나, 쪼만한 애들이나 그냥. 여기 있다, 이거. 이거, 이거, 어디. 이거, 이것도 닦을래, 그러면? 큰 거부터 갖다 놓으라니까. 이런 거는 닦을 수 없잖아, 그지? 아, 지금 장난해? 아, 지금 장난해? 그럴 줄 알았습니다. 아, 왜 그랬어? 진짜. 얘네들 하나 키우려면 10년 걸려, 이거는. 아니, 그렇다고 그걸 또 깨고 난리야, 그냥. 자기가 막 이것저것 자꾸 사람 승질나게 하니까 그렇지. 갱년기 아줌마 왜 건드려, 그러니까. 여기 나와봐, 여기 나와봐. 아, 몰라.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. 그쪽 누구 하나 도와달라고 했는데, 진짜. 아유, 내가 하지, 내가 진짜, 진짜. 너를 시켜먹고, 내가 내 팔자.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. 승질나게 하고 있어, 승질. 아유, 저리 가. 진짜. 알았어, 알았어. 아 진짜. 진짜 얘 어떡할 거야. 일 시켜봤자 손해란 걸 알려주고는 유유히 안방 지정석으로 피하는데요. 조용히 그냥 사라지면 됩니다. 괜히 거기다 대고선 또 뭐 뭐 어때서 그러냐, 왜 네가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집에 그냥 빅뱅이 나는 겁니다. 그야말로 빅뱅이. 그러니까 말 없이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냥 싹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죠. 아우,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꽃들은요, 저한테 애기예요, 막상. 그리고 남편보다 더 좀 소중해요. 왜냐면 걔들은 저한테 꽃도 피고 항상 기쁨을 주거든요. 남편은 저한테 별 기쁨이 없어요. 기쁨보다 순간은 일거리를 더 만들어주는 남편. 여기 차광수 씨 한 명 더 추가요. 승용이 뭐 먹고 싶어? 나 김치전하고 잡채밥. 아, 당신 말고 승용이. 나도 어. 내가 원하는 걸 좀 먹고 싶어. 이게 뭐야? 아니다. 맨날 승용이만 챙겨주고. 아, 또 그건 아니지. 어째 그러냐 사람이. 그러니까 빨리 저 마트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사줘. 아, 진짜. 마트 가서 장난감 사달라 떼쓰는 떼쟁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남편은 키워야 하는 큰아들이란 말이 맞는 것도 같네요. 오. 우리 승용이 아까 뭐 먹고 싶다 그랬지? 좀. 승용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골라. 나는 짭채, 짭채. 오늘은 한 끼 밥상만이라도 온전히 쟁취하고 말리라 마음 먹은 것 같은데. 오, 뭐야? 잡채할 때 썰어 넣어야지, 잡채할 때. 아, 일단. 어? 이거 정작 요리할 안에는 잡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? 잡채하는데 고기가 필요하지. 아, 이 사람은 일단 승용이 좋겠지. 잡채할 때 고기를 뭘 넣지? 안 가르쳐 주지? 잡채할 때는 이런 불고기 넣지 않냐, 불고기? 승용아, 이거 차돌박이 어때? 어우, 좋아? 차돌박이?
아니, 아니 잡채한테 필요한 걸 사라니까 무슨 차돌박이야. 아니, 일단 승용이 아빠, 먹고 싶은 거. 차돌이. 그래 그래. 어. 됐어. 가자. 견눈동 마눈동 하는 아내 때문에 광수 씨 결국 또 마음 토라져 버린 듯한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아내도 관심을 끕니다. 싫어? 내가 먹고 싶어. 싫어? 그 당면은 어디 있나요? 당면? 결국 나 홀로 장보기에 나선 광수 씨. 그 사람 뭐 하고 있냐? 여보! 아, 뭐야, 혼자? 나? 나는 거기에 여기다 놓지 마. 여기다 놓지 마. 잡채하고 김치 좀 먹을 거. 다 샀어. 아, 아, 이거 집에 있어. 받아들이나 마나. 아, 왔습니다. 아빠, 아빠 왔어. 아빠 왔어. 가자, 이제 계산하러 가자. 계산해 주세요.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 뒤로 빠지는데. 죄송한데요. 몇 가지만 뺄게요, 저. 네.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장보기 쟁탈전. 광수 씨 괜찮을까요? 네, 그냥. 이 사람 승용이 먹고 싶은 것만 샀구만. 아니 잡채랑 물도는 다 어디 갔어? 그런 거 샀었어? 나 못 봤는데. 아 김치전하고 저 잡채 먹으려고 잡채 재료는데 당면은 어디 간 거야? 이것도 아니, 뭐야? 이거는 닭볶음탕. 승현이가 좋아하는 거. 네가 들어. 아빠는 안 들어. 아니, 아 무거워. 빨리 당신이 들어. 나. 야, 니네 아빠 화났다. 자식이 아, 생기면 집안 서열이 바뀐다는 아, 현실을 광수 씨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가 봅니다. 나를 조금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는 데서 오는 이 무시는 아닌데. 무시당한 것 같은 이 섭한 감정은 뭘까? 지금 이 상황은 좀 아이를 좀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뭐 다음에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건데 뭐 다 집어다가 막 나가지고 제가 살짝 살짝 다 빼버렸잖아. 그것도 좀 서운했을 거야 아마. 그날 저녁. 대본 연습이 한창인데요.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우리 부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? 오랜만에 잡은 드라마라 가장으로서 더욱 인정받고 싶은 광수 씨. 여보. 왜? 아이고 물 한 잔 갖다 줘라. 당신이 좀 갖다 먹으면 안 돼? 아, 물 한 잔 갖다 달랬는데 대사 외우고 있잖아. 아 지금 좀 바쁘다고. 당신이 좀 갖다 먹어. 불타는 광수 씨의 심기를 건드렸겠다. 또 아내 트집잡을 꼼수부터 챙기는데. 아니 왜 거기를 봐. 물 여기 있잖아 여기. 이게 냉장고야 이게 뭐냐. 좀 정리 좀 똑바로 하고 그래. 그냥 지저분하게. 아 냉장고 깨끗해야 왜 이렇게 잔소리가 늘었어. 물이나 드셔. 아, 이거 빼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아유 당신 좀 갖다 먹어도 되잖아. 왜? 도라지 하나 씻으면. 그 음식 쓰레기 좀 좀 이런 것도 좀 버리고 좀 쌓아놓지 좀 말고 좀. 아 진짜 왜 그래? 알았어 앞으로 내가 밥 해먹고 내가 다 물 갖다 먹고 내가 다 해먹어. 아유 네? 삐지기는 진짜. 참. 아유 툭하면 삐져요 요즘엔. 에이. 엄마는 안 봐. 나 이거 봐라. 이거 봐. 에휴씨. 사고 쳤구만. 정말 손 많이 가는 사람이야 진짜. 아니 이걸 왜 엎어 또. 자존심 상한 광수 씨. 그새 또 트집 잡을 폭리하지만 뭐 있을 리 없고. 결국은 그게 아니다.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를 일을 시키는구만. 응? 그러니까 물을 갖다 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. 자기 좋은 마음으로 그냥 물 좀 갖다 먹으면 좋잖아. 짜증 부릴 게 아니라. 아 휴지를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야 진짜. 아이씨. 애들 같아 애들. 밥은 언제 먹냐. 빨리 좀 차려봐. 기다려.
기다려. 기다려는 강아지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분 참 요상해지네요. 아, 이게 뭐지?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화나 짜증이 잔뜩 나는데 표시할 수 없는 이 아주 애매모호한 이 감정이, 아, 나 이거 짜증나. 아, 나 싫어.